생일이니까 일단 생일 머리띠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하면 잘 보이는데. 채팅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생일입니다. 이거 생일 케이크 머리띠입니다. 아직 10시밖에 안 됐지만 내일도 리허설이 있는 관계로 네, 좀 일찍 왔습니다. 케이크도 있고 저 뒤에 보시면 저기 저렇게 저 나야? 언제지 이거? 뭐지 이거? 언제지 저거? 저런 의상을 입었었나요? 뒤에는 다 이제 제 사진들과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작업실 조명이 좀 이상해서 모자랐으니까 그늘이 엄청 진해요. 밥 아직 안 먹었습니다. 저밥 아직 못 먹었어요. 점심에 어머니가 미역국 끓여주셔가지고 그거 먹고 말고는 못 먹었어요. 오늘 생일이다 보니까 또 희한하게 또 생일 다음 날이 이제 콘서트죠. 3월 10일 여러분들 준비되었습니까? 준비되었어요? 원래 이렇게 밝았나, 내 작업실이? 지금 약간 좀 감량을 했는데, 어릴 때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감량, 살이 빠지지는 않더라고요. 어릴 적에는 그냥 숨만 쉬어도 빠졌었는데, 아,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 축하. 웨어리스터 케이크 여기 있어요. 이것도 준비해 주셨죠. 저희 회사분들이. 해피 슈가 데이 글씨 좋게 또 크림 케인 같은데
케이크. 평소에 케이크를 잘안 먹어가지고 생일 아니면 사실 케이크를 먹을 일이 없습니다. 케이크. 고양이의 정수리에 야, 노래 불러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노래 저에게 다 전달됐습니다. 놓아놓을 자리가 없네. 여러분들 뭐하고 계세요? 저는 리허설 마치고 생일 케이크 불었습니다. 얘 너무 귀엽게 생겨가지고 이런 콘서트 준비한다고 이런 간식들 안 먹었거든요. 맛있네요. 여러분들 저 케이크 좀 드세요. 저 케이크 잘안 먹어가지고 자 가져가서 좀 드세요. 여러분들 축하 덕분에 올 한해도 행복한 한해가 되지 않을까.
케이크 누가 먹냐고요? 케이크 너 내일 멤버들한테 갖다 줘도 되고. 나 뭐 저 케이크를 잘안 먹어서. 콘서트 이야기 많으시. 아, 그쵸. 이제 콘서트 얼마 안 남았지. 이제 지금 뭐 이제 이틀 뒤네요. 콘서트 너무 오랜만에 한국에서 하는 거라 그냥 설렙니다. 아, 그리고 일단 뭐 물론 풀 모객은 아니지만 저희가 15,000분 정도 오시죠? 근데 일단 할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저희들이 들떠 있었고, 실제로 주경 기량을 몇 번이나 빌렸다가 이제 못했었기 때문에 지금 다들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 리허설 하는데도 진짜 많이 춥거든요, 여러분들 오시는 분들. 많이 추우니까 제발 따뜻한 거 많이 챙겨오세요. 그 주말에 뭐 비가 올 수도 있다, 뭐안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일단 오늘 리허설만 하는데도 추웠는데 이거 진짜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정말. 그래서 꼭 패딩 챙겨오세요, 패딩. 많이 추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밤이랑 낮이랑으로 달라서 패딩이나 목도리 이런 것들. 그리고 일어서지 못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함성도 금지니까 앉아서 열심히 이제 머리를 흔드시면 헤드뱅잉을 하시는 건또 괜찮나 보더라고요.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막 저희 콘서트 좌석이 막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라서 막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처럼 막 뛰어놀 수도 없을 텐데. 앉아서 최대한 광란의 댄스 댄스를 좀 해주시면. 저희도 관객 없는 온라인 콘서트는 몇번 해봤지만 관객 있는 무함성 콘서트는 저희도 처음이라.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우리 즐겁게 놀아보도록 합시다. 자가격리 중이라 콘서트 못 가서 슬프다고요?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격리 중에 함성을 지르면서 공연을 볼수 있다.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 나 지금 상상이 안 된다. 그 함성 없는 콘서트? 상상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이 텐션을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등학생인데 키가 작은.
잘할 수도 있죠. 키에 약간 크게 콤플렉스가 없어서 저는. 잘하실 거예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약간 우리 락콘서트처럼 헤드뱅잉 한번 해보자고요. 콘서트 때 함성을 못 지른다면 우리 얼마나 잘 노는지 좀 보여주자고. 설마 헤드뱅잉조차 안 될까? 과연 그것조차 안 될까? 그럼 망부석 마냥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 제가 지금 모자를 못 벗어요. 지금 머리가 리허설 한다고 너무 막 이렇게 막 붙어 있어가지고. 그래, 헤드뱅잉은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뭐냐, 머리 묶고 좀 클래퍼 하면서. 멋있을 것 같은데, 나름. 아니, 근데 또 우리 좀 긍정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이제 무음 콘서트, 무함성 콘서트를 나중에 이제 손자, 손녀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사실,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상상도 못하겠지만 함성을 지르지 못하는 그런 콘서트가 있었단다.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그런 콘서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랬단다. 우리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경험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우리는. 눈이 좀안 좋아졌나? 그 댓글이 잘안 보이네. 아니, 뭐 사실 뭐이 다음 콘서트는 풀복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는 지금 어떻게든 관객분이 한국에서, 특히 한국 콘서트에서 들어온다라는 거에 굉장히 저희들이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근데 저가 상상이 안 되겠네요. 다른 가수분들 걸 보질 못해가지고. 생일 선물 뭐 샀냐고요? 저 오늘 리허설. 나 셀프 생일 선물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네. 그게 그러니까 저 맵솔콘이 진짜 좀 아쉽긴 했죠. 우리가 그걸 얼마나 그 준비도 진짜 열심히 했었고. 그걸 정말 했었어야 됐는데 너무 아쉽죠. 큐시트도 좋았는데. 2년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가지고. 근데 진짜 글씨가 너무 잘안 보인다, 이제. 아, 맵솔콘 하고 싶다. 하고 싶은데 이미 지나간 건 어떻게
커뮤니티 댄스 콘서트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 7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이런 콘서트 여러분들 보시기 힘들 거예요. 정말로 쉽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저희도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이거 다시는 할 수 있을까 이런 큐시트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쉽지 않은 큐시트라서 그 사이에 전 서른이 됐죠. 공연 못한 2년 사이에 서른이 됐습니다, 갑자기. 난 서른이 될줄 몰랐지. 스물 한 여섯, 다섯, 여섯쯤에 난 멈춰 있을 줄 알았어. 뭐 사실 이제 뭐 만으로는 29이죠. 만으로는 29이고 뭐 한국 나이로는 30인데 뭐 이 29을 합시다. 네, 나이 먹은 게 뭐 썩 이제 즐거운 나이는 아니라도 우리 전 국민의 기분이 좋게끔 우리 만으로 칩시다. 한 살이라도 어린 게 낫잖아요, 그죠? 진짜 이 V앱은 댓글 크기를 좀 키우는 그런 설정이 없나? 잘 안 보이네 이제. 근데 막 스포츠 경기도 다 띄워서 안고 그런가? 저 쿠션 아니에요. 저 풍선이에요. 제가 산 건 아니고 저희 직원분들이 사놓으셨어요. 풍선입니다. 풍선. 아, 여기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다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아까 다 초 불었어요. 초도 불고, 케이크도 하고. 비니 몇 월까지 있습니까? 저는 한여름에다 쓰는데요, 비니.
저 오토바이 안 타는데 저 헬멧 때문에 그런 건가? 오토바이 타지 않습니다. 두 발은 자전거도 잘안 타요. 머리를 못 하다. 머리 지금 되게 이상한데 지금 너무 긴데 머리 리허설 하다 와가지고. 그리고 이게 보고 싶으시다고요? 이게 보고 싶으시다고요? 내일 머리 좀 정리할 거예요. 지금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에이치오티다. HOT라 하시는 분이라면 저보다 저와 거의 동년배거나 아니면 저보다 연배가 많다는 뜻인데. 오늘 뭐 3월 9일이 생일이신 분이 생각보다 많네요. 댓글 보니까 여러분들도 축하드립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칠레를 가는 일정이 있었었는데 제가 비행기 탈때 3월 9일이었거든요. 도착했는데도 3월 9일이었어. 생일 두번 맞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죠. 진짜 너무 너무 댓글이 안, 안경도 안 가져왔는데. 뭐 비니 같은 걸 쓰려고 해도 비니 같은 것도 없어요. 이 어쩔 수 없어 오늘은. 오늘은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늘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윤기 오빠 늙어도 어려 보인다고요? 아직 안 늙었어요. 서른이 어때서? 설은 너무 젊은 나이 아닙니까? 뭐든 할수 있는 나이. 어깨 상태 지금 되게 나쁘지 않아요. 되게 사이에 운동도 많이 했고. 근데 또 많이 쓰다 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괜찮네요. 그래, 저 33인데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 요즘 그리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30대라고 무슨.
저희 부모님 세대는 물론 삶 때문에 어른이었죠.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이 신체 나이와 이 얼굴 나이가 다들 어려지고 있는 추세라서. 댓글 못 들어가겠다. 모자 대포 같다고요? 이러면 더 대포 같겠지, 그지? 유니콘 같지 않아요? 뿔 같네. 남친구와 윤기 오빠의 생일을 어느 먼저 축하해 주는 게 좋냐고요? 남친 먼저 해주세요, 그냥. 저 아직도 농구 하냐고요? 연습실에 농구 골대 있어서 농구 하긴 하죠. 콘서트 못 가고 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분이 계셨대. 콘서트는 다음에도 있을 겁니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뭐 저희가 뭐 정말 나이가 들어서 못하게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콘서트 하지 않을까요? 방 보여달라 하시는데 방 보여드릴 게 없어요. 진짜 그 예전에 있던 그 장비들 그대 론데 프리와 컴프가 조금 더 들어온 마이크도 그렇고. 근데 뭔가 너무 브랜드 홍보하는 것 같아가지고 방못 보여주겠네. 음향 장비들 브랜드 홍보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 생일 소원은 서울 콘서트 잘하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풀 모객이라고 하고 싶지만 이미 결정이 난 상황이라서 돌이킬 수 없고요, 그거는. 저도 아쉽습니다, 그건 진짜. 너무 아쉬워요. 방금 되게 무시무시한 걸본것 같은데? 아, 아니구나. 잘못 읽었구나. 오늘 TMI.
TMI. 오늘 TMI. 1시간 반 뒤면 저희 생일입니다. TMI. 나 뭐 했지? 그냥 점심에 그냥 부모님이랑 밥 먹었는데. 그거 말고는 없어요. 점심 미역국 먹었습니다. 미역국에 그냥 저기 곤약밥 이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닭가슴살 그좀 해가지고. 스킨케어요? 매번 답변 드리지만 저는 스킨케어라는 거를 하지 않습니다. 로션 하나만 발라요. 그래, 저는 뭐 많이 바르면 바를수록 안 좋아질 거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못 오시는